그래서 한번 닦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리누아르 가죽 클리너인데요. 요 리누아르는 천연 무자극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다양한 핸드백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준비해봤어요. 가죽은 크게 인조가죽, 합성가죽, 천연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몇개 가지고 있는 핸드백들은 합성가죽과 인조가죽 같아요. 천연가죽은 요 손지갑 하나인데 요 손지갑이 사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까맣게 때가 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요 가죽 클리너로 깨끗이 한번 닦아주려고 하는데요. 요 시에로 리미에로 가죽 클리너는 얼룩 제거나 오염 흡착 반지, 그리고 흡연 변색 반지 등 독자적 기술의 최고급 천연 기능성 가죽 클리너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어떤지 사용해 볼게요. 르니아르 가죽 클리너예요. 보면은 이렇게 펌프형으로 되어 있어서 용액을 적당히 덜어서 사용하기 좋게 생겼어요. 제품 올때요 컨도 같았는데 주의할 점은 가죽에 직접 분사하면은 안 되고 꼭 요런 천이나 타월에 이용을 해서 닦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닦아볼게요. 요만큼 덜어서. 때가 좀 많이 나오네. 때가 너무 오래돼서 쩔어 있어서 지금 몇 번을 닦아도 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합성 가죽 같은데 여기 보면은 계속 뭐가 묻어 있어서 신경 쓰였는데 이것도 한번 닦아볼게요. 안 닦였었는데 이건 깔끔하게 닦였네요. 이것도 합성 가죽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뭔가 까만 게 묻어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것도 한번 닦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닦아볼게요. 깨끗하게 닦였네. 이게 지금 걸레로 닦아도 아무리 해도 안 닦이는데 리나루 가죽 클리너로 닦으니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닦였네요. 이것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깨끗하게 닦였어요. 이렇게 직접 제가 리누아르 가죽 클리너로 사용해 봤더니 정말 감촉까지 깨끗하게 금방 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이게 닦이질 않아서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닦아 보니까 진짜 감촉같이 오래된 때가 깨끗이 닦이는 거 보니 정말 마음에 드네요. 천연 가죽이 아니더라도 이게 합성 가죽이나 인조 가죽에 사용해도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집에 명품 가방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얼룩지고 할때 그냥 간편하게 집에서 쓱싹 닦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